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슬로우 비타님. 어? 오랜만이네. 슬로우 비타님. 잘 지내세요? 예전에 페북에서 그 뭐 광주에서 공연하시고 그렇게 했던 영상 봤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라이팡팡에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제가 만 명 이상 계속 찍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노래하는 코트 예전에 아프리카 시절에 그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전설의 비타자. 대단한 노래 실력을 보여주셨던 우리 비타님.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. 본방 오셔가지고 채팅 한번 쳐봐요. 얘기 좀 나누게. 아니 전 아니야 뭘 아는 척이야 이 개새끼들아. 저분 샤우팅계의 그 권위자야. 슬로우 비타는. 꾸꾸까까. 어 슬로우 비타 방송해? 진짜? 야 들어가 보자. 노래 야 노래 좀 듣자. 슬로우 비타 노래 좀 듣고 가자. 와 슬로우 비타 개 오랜만이네. 그때 11년도인가요? 오. 비타자다. 제가 대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 코트님 방송에서 노래 안 했으면은 그냥 뭐 방구석에서 그냥 노래하다가 끝날 거였는데 그래도 좀 수면 위로 꺼내주신 분이죠 코트님.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. 와. 코트님 저 그 방송을 한 지는 꽤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직업이 음향 감독이다 보니까 방송을 주 업으로는 삼지 않고 있어가지고. 아 음향 감독 진짜 정말 반갑습니다. 마질이네. 마질이네. 정말 반갑습니다.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. 하지마. 코트님 오셨으니까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. 노래 한곡 해드릴게요. 네,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제껴보겠습니다. Hello, it's me. I was wondering if that's all this is like me. Hello. 와! 코트 형님 앞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얼굴 내놓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. 코트 형님도 노래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? 저는 하나를 아. 더 해볼까요? 아, 돈크라이. 왜 이 방에서 으부비 됐지? 아, 그 코트 형님 덕분에 저한테 맨날 돈크라이 해달라고 해서 금치거로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. 그러면 다음 곡은 라젠카? 스트라이퍼의 인갓? 인갓이? 와 It's the instant morning times be so Yeah!
감사합니다. 그래도 이제 코트님 이제 코트 가르지라고 해서 거기 출연했다가 그래도 이렇게 같은 플랫폼에서 랜선상으로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리고 멋있다. 나중에 불러주시면은 제가 네, 올라갈게요. 저도 오랜만에 등에 땀 채우면서 노래한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봐요. 와 진짜 아니 진짜로 슬로우비타는 우리 방송 개국공신이야. 정말 문 그 이상이야. 어 그냥 항상 등장만 하면은 시청자를 채워주는 그런 위대한 존재였어. 지금 많은 BJ들이 뭐 가요제 비슷하게 무슨 뭐 이런 거 했지만 유신 가요제, 유신 뭐 오크 가요제 이후로 가장 규모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컨텐츠가 코트스타 K였어요. 근데 진짜 아 정말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들으니까 야 그래 슬로우비타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고 감회가 좀 새롭네요. 2011년도였을까요 그때가 아마. 와 8년 만에 보냐 어떻게 음향 감독을 한다고? 멋있다. 수염도 쫙 길러가지고 아주 그 풍류를 즐기는 자야. 내가 봤을 때 고독한 락커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